안녕하세요. 혜원 영혼의 진이아빠입니다. 예, 제가 이게 영상을 녹화하면서 항상 텐션을 좀 높이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들 지루하니까 이제 높이 해보려고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서 이번 시간은 좀 약간 조용조용히, 혹시 졸리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조용조용히 한번 말씀을 이제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말씀드릴 거는 위스콘신 대학교입니다. 위스콘신 대학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위스콘신 대학교의 편입 보장 프로그램이 과연 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입니다. 근데 이제 위스콘신 주의 대학교 시스템을 가리켜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안에는 열댓 개의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유명한 대학교는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너 어디 졸업하셨어요? 아, 위스콘신 대학교 졸업했습니다. 사실 뭐 같은 학교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대학교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위스콘신 졸업했습니다 하면 매디슨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디 졸업했어요?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살짝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스콘신 대학교 졸업했어요. 그러면 이제 매디슨이요? 막 이렇게 한번 한마디 딱 해주시면 좀 아는 척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랭킹이 미국 전체 순위가 35위입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이 미국 대학교에서 35위 정도 하면,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아이비리그 대학교 8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UC 버클리, UCLA, 뭐 거기다가 뭐 MIT, 스탠포드, 뭐 시카고 대학교 뭐 이런 데들 빼면 거의 진짜 탑 티어 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대학교 중에서도 사립대학교 빼고 이제 공립대학교, 주립대학교들 순위에서는 12위 정도 합니다. 위스콘신 대학교가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인맥이 굉장히 짱짱합니다. 동문들 인맥이 굉장히 짱짱한데요. 정치계나 아니면 기업계, 금융계에 이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렇게 따로 동문회를 할 정도로 많이 짱짱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이제 들어가 보시면 학교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보통 이제 사립대학교 사실 이제 학비나 이런 거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주립대를 가기를 많이 가기로 원하는데, UC들 이렇게 몇 개를 포함해서 위에 있는 진짜 학생, 한국 학생들이 정말 가기를 원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이런 위스콘신 대학교에 여러분들이 SAT도 준비하시고, 엑스트라 커리큘럼, EC라고 부르죠. 이런 것도 준비하시고, AP도 잘 준비하시고, 다 잘 준비해서 직접 다이렉트로 가시면 좋겠죠. 예, 좋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많지는 않고요. 실제 입학생들 그렇게 숫자가, 물론 이제 많습니다. 많긴 많은데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입학인데 이게 어렵고요. 한국에서 그냥 일반 고등학교 졸업하고 위스콘신 간다? 사실 이제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편입으로는 또 한번 해보면 또 해볼 만한 대학교입니다. 물론 이제 뭐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쉽진 않고요. 하지만 편입으로는 충분히 한번 가능한 그런 대학교이고요. 왜 가능하냐면 University of Wisconsin and 지역 이름, 이게 도시 이름이거든요. 매디슨 뭐 어디 이런 게 다 지역 이름인데, 여기 대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 같은 University of Wisconsin 내에서 이렇게 편입을 할 때는 혜택들이 되게 많습니다. 보통 이걸 갖다가 TAG라고 부릅니다. Transfer Admission Guarantee라고 해서 편입 보장 뭐 입학 뭐 이런 거가 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딴 대학교 다니다 오면 안 됩니다. 딴 대학교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무조건 내가 신입을 처음 위스콘신 대학교의 어떤 대학교든지 골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24학점 이상을 마치고 평균 학점이, 매디슨으로 가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매디슨으로 갈 때는 GPA가 3.0이 넘으면 편입 자체는 보장이 됩니다. 예. 오, 3.0이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 대학교를 가서 1, 2학년 이렇게 마칠 때를 보면 보통 평균 GPA가 3.3에서 3.5 정도는 나옵니다. 예, 국제 학생들이 보통 그 정도는 해요. 왜냐면 내국인보다는 좀 이제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미국의 학생들보다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3.3에서 3.5는 나오기 때문에 진짜 웬만 중간치 약간 밑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스콘신 메디슨은 편입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제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한 조건이 뭐냐면 전공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갖고 나는 위스콘신의 스페리어에 있었는데 위스콘신 메디슨에 경영학과를 들어가기를 원한다,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테이션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쉽진 않습니다. 딴 전공을 가야 돼. 예를 들어 아시안 스터디스, 뭐 히스토리,
아니면 뭐 딴 정보 이런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3.0 넘으면 웬만하면 다 트랜스퍼 가능한데요. 그런 이제 비인기 정보 말고 정말 이제 치열한 경쟁이 좀 치열한 뭐 있잖아요. 상대 경쟁이 치열한 전공들이 비즈니스,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이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보장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보통 3.5에서 3.6 뭐 이렇게 정도는 좀 되셔야 이제 편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그럼 뭐 다른 학교 갔다가 같이 뭐 커뮤니티 칼리지 갔다가 같이 뭐 이게 뭐 무슨 유리한 점이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른 주에서 넘어올 때는 3.67 갖고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4.0 만점에 4.0을 맞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인기 전공은 정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위스콘신 주이기 때문에 그나마 용이하게 받아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렇게 권해요. 3.0, 3.5, 3.6 뭐 맞아도 사실은 인기 전공은 같은 시스템 내에서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망 같은 경우를 이코노믹스나 이제 경영학을 원하면 이코노믹스나 뭐 이런 걸 선택한 다음에 일단 들어가서 전공을 체인지를 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체인지가 또 쉬운 건 아닌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컴퓨터 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컴퓨터 사이언스가 약간 내가 이제 좀 들어가기가 좀 편입이 좀 쉽지 않겠다. 너무 치열하다. 뭐 이렇게 해서 약간 난색을 표현한다. 그러면은 약간 유사 전공으로 사이버 시큐리티라든가 뭐 딴 전공으로 들어가고 체인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쓸 수 있습니다. 딴 캠퍼스를 들어가서 위스콘신 메디슨으로 편입했을 때 좋은 점. 보장 편입도 있지만 학비가 싸요. 학비가 대부분 2만 불 안 됩니다. 대부분 대학교들이 2만 불이 안 되고 물론 랭킹은 좀 낮습니다. 랭킹은 좀 낮는데 뭐 2만 불 대부분 안 되고 일단 입학도 좀 쉽습니다. 심지어는 장학금도 잘 주기도 해요. 요번 9월 학기에 저희 학생이 스퍼리어 이제 입학했는데요. 그냥 장학금 한 7,000불인가? 받고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원래 싼데 2만 불 초반대인데 장학금 받고 해서 되게 저렴하게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24학점이면 사실은 이제 그 두 학기면 대부분 보통 한 학기에 이제 15학점 듣잖아요. 이제 30학점 따기 때문에 두 학기면 1학년만 마치고도 편입 시도가 가능하고요. 내가 학비를 좀 더 줄이겠다 하면 2학년 마치고 편입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2학년을 다 마치고 편입 시도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전공에 필요한 필수 선수 과목들이 있어요. 프리리퀴짓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선수 과목들을 꼭 이수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전공을 원하는데 어떤 과목이 필요한지를 카운슬러를 통해서 미리 상담을 받으시고 혹은 뭐 저희 유학원을 통해서 상담 받으시고 편입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선수 과목들을 채우시고 학점도 잘 채우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비도 좀 저렴하게 입학도 좀 용이하게. 입학이 이제 어느 정도 용이하냐면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5, 6등급도 입학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5, 6등급 정도고 이제 약간 캠퍼스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러 군데 지원해보면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곳 있고요. 내신이 한 뭐 4등급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장학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렴하게 입학도 용이하게 사실 메디슨 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렇게 방법을 통해서 한번 트라이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스콘신 메디슨 정말 높고 좋은 대학교입니다. 여러분들 졸업장 따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커리어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다이렉트로 못 들어가신다 하시면 이렇게 편입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염두를 해두시고요. 가끔 뭐 위스콘신 대학교 뭐 한국사무소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위스콘신 메디슨의 한국사무소는 없습니다. 위스콘신의 작은 캠퍼스에 한국사무소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면 또 편입하라는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미국 가서 직접 하시는 게 사실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편입을 도와주는 약간 편입 관리형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렇게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대신에 비용은 더 붙죠. 네, 비용은 좀 더 붙는데 그렇게도 가능하시고요. 예, 위스콘신 메디슨에 한번 도전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회원요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약간은 텐션을 낮춘 회원요학원의 진이 아빠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